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 비키라고 했어. 응. 어디 가로막고 있었나? 가로수길? 아, 나 가로수길? 가로막고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분도 널 알아봤어? 날 못 알아보셨어. 아, 그러니까 아. 정답! 오! 어떤 남자애가 네가 나연인지 모르고 차 한잔 시간 있어야고 차 마시자고 꼬시려고 접근했어. 헌팅 헌팅 대시 대시. 99% 맞췄어. 어? 오. 정답! 대시. 정확하게 맞췄어. 전화번호 물어봤어. 정답! 그렇지! 아 앞에 JYP 이게 없어. 저 안 해. 맞나 보다. 정답이야? 어? 정답! 오. 너무 빨리 맞춘다. 어 근데 왜 그거 왜 진짜 안 하지? 항상 앞에 JYP가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진우 형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냈어. 사실 내가 요즘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우리 소속 가수들 곡 쓰는 거야. 왜냐면 이 바로 전인가 이제 트와이스에도 곡을 쓴 거야. 근데 왜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잖아. 이번에 나올 신곡은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써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내 SNS에 이제 팬분들이 오셔서 아 이런 걱정스러운 말도 하시는데 그중에 너무 무서운 말을 받잖아. 이번에 곡 안 좋으면 죽여버린다. 진짜 정말 아니 나한테 오는 악플 이런 건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가수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혹시 선입견을 주거나 아이들 이미지에 내 이미지가 너무 세게 들어갈까 봐 이제 내 가수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더 조심하게 된다. 아. 그럼 언제부터 안 넣었지 형 JYP 이거를? 그러게 궁금해. 몇 년 된 거 같은데? 이번에 PV도 없었지 아까? 아, PV도 없었어. 어, 속상하다. 아, JYP. 야, 속상하다.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 넣어야 되면 신호등에 넣어. 내가 JYP. 그냥 이유 없이. 네, 해도 돼? JYP. 빨간불. 나는 괜찮은데. 그래 형 이거 좀 넣어줘. 이거. 네? 내가 최근에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다짐을 했을까? 너가 이름이 나연인데 사람들이 막 헷갈려. 아유 다연 씨. 다연? 다연으로 오해받은 거야. 다연. 그 오해받은 거 되게 많아. 근데 아니야. 인기가 들어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막았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적도 진짜 있어 우리 멤버들. 최근에도 어떤 멤버가 팬사인회에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게 막은 적 있어. 팬사인회에서? 그러면 트와이스 사인회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앞에 가서 사인을 받아? 아니면 그 순서에 딱 맞춰서? 순서에 맞게. 그지? 그러면 나연이 앞에 나연이를 그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딱 섰을 때 그 팬이 울었던 적 있어? 아니 그 팬들이 너무 많이 왔어. 내가 다 했는데 받고 싶은 데도 못 받아? 아니 우리는 자반이 우리 다 받을 수 있어.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상민이 형 왜? 아니 우리 때는 그냥 누가 앞에 걸릴지 몰라. 팬은 아 랜덤이야? 복불복이야? 근데 내 앞에 꼭 쓰면 울었어. 누구 걸 받고 싶어 했던 거야? 그리고 지연이나 리나 거 받고 싶었겠지. 좋아서 우는 팬분들은 계셨어. 힌트 하나 줘봐. 내가 친구랑 쇼핑도 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놀다가 생긴 일. 자, 이거지. 가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 많은 곳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그러니까 사인을 한 명도 안 받았어, 나연이한테. 오. 어? 아니지, 처음에는 중구장을 했을 거야. 마스크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 마스크 있잖아. 작하고 모자도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또 못 알아봐. 그럼 모자도 벗었어. 그리고 때리고 돌아가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아니야. 근데 접근은 괜찮다. 아니야, 가로수길에서 있었던 일이야. 정답. 알았어. 오, 쌈자. 오, 진짜 안 돼. 나연이는 이미 트와이스가 되게 유명한 걸그룹인데 맞출까 저런가? 가로수길을 걷는 도중에 캐스팅 당했어. 김캐! 이건 맞다, 맞다. 혹시 아이돌 해볼 생각 없어? 나도 한 표! 야, 접근은 좋아하겠네, 아니야? 그래? 딱 왔는데. 캐스팅 쪽은 아니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 비키라고 했어. 어디 가로막고 있었나? 가로수길? 아, 나 가로수길? 가로막고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그분도 널 알아봤어? 날 못 알아보셨어. 아, 그러니까 아. 정답! 되겠구나. 오! 어떤 남자애가 네가 나연인지 모르고 차 한잔 시간 있어야고 차 마시자고 꼬시려고 접근했어. 대시! 헌팅 헌팅 대시! 대시! 99% 맞췄어. 어? 어? 오. 정답! 대시. 정확하게 맞췄어. 전화번호 물어봤어. 정답! 그렇지! 전번 딴 거, 전번! 야 대박 사건이다. 차한잔 진짜 너무 차지. 형은 되게 옛날 사람이야. 어디 쌍화차? 옛날 사람이야. 가방 가서 차 한잔 하시죠. 제 쌍화차 드실 거예요. 야 아니야 나 전번 물어봐 이렇게. 내가 정말 얼굴을 하나도 안 가리고
심지어 머리띠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리고 하루 종일 가로수길을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핸드폰을 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사진 찍고 달라는 줄 알고 이렇게 어떻게 찍어야 되지 하는데 아,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번호 좀 달라고 너무 수줍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좀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네? 이러고 너무 네? 02013세월호 너무 기겁을 하고 내가 좀 도망갔어. 갑자기 이제 쑥 이거 물어보면 근데 되게 용기 내셨을 텐데 너무 죄송하더라고. 혹시 보신다면 죄송해요. 나도 나연이처럼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어요. 두꺼운 패딩 입고 긴 패딩을 입고 나왔는데 우리 후배가 차를 가지러 가서 그 앞에 의자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발레 파킹인 줄 알았구나. 어떤 여자분이 술이 많이 취하셨는데 오더니 다현 씨 차 왜 안 줘? 술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무지한 줄 알아봤나 보다. 차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야 놀래서 그렇지. 아 다현이. 진영이가 요즘 절대 안 하는 게 있어. 그게 뭘까? 절대 안 하는 거? 뭐 안 하? 양치 안 하니? 뭘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샤워를 안 해. 샤워를 안 해. 비누칠을 안 해. 냇물에 가서 씻어. 땡. 힌트 하나 줘봐. 힌트. 가끔 서운해. 아 문자를 안 하나? 가끔 서운해. 정답. 그러고 보니까 요즘 형이 만든 노래 보면은 앞에 JYP 이게 없어. 그거 안 해. 맞나 보다. 정답이야? 정답. 너무 빨리 맞춘다. 근데 왜 그거 왜 진짜 안 하지? 항상 앞에 JYP가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진우 형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냈어. 사실 내가 요즘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우리 소속 가수들 곡 쓰는 거야. 왜냐면 이 바로 전인가 이제 트와이스 애들 곡을 쓴 거야. 근데 왜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잖아. 이번에 나올 신곡은 박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서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내 SNS에 이제 팬분들이 오셔서 이런 걱정스러운 말도 하시는데 그중에 너무 무서운 말을 받잖아. 이번에 곡 안 좋으면 죽여버린다. 진짜 정말 아니 나한테 오는 악플 이런 건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가수들이니까 내가 맞아. 어떻게 혹시 선입견을 주거나 아이들 이미지에 내 이미지가 너무 세게 들어갈까 봐 이제 내 가수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더 조심하게 된다. 그럼 언제부터 안 넣었지 형 JYP 이거를? 그러게 궁금해. 몇 년 된 거 같은데? 이번 노래 PV도 없었지 아까? PV도 그러니까. 없었어. 속상하다. JYP.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 넣어야 되면 신호등에 넣어. 내가 JYP. 그냥 이유 없이. 근데 해도 돼? JYP. 빨간불. 나는 괜찮은데. 그래 형 이거 좀 넣어줘. 이거 근데 오늘 목표는 JYP 왔는데 또 역대급 퍼포먼스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지. 자 여러분 초대 손님. 설마 7명? 트와이스 7명? 가서. 와! 너도 뭐 대단하긴 한데 동서빈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맞아.